주례에 잠시 찾아나십시오. 네, 민선 7기준 축하하고 네, 다음 시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동네 네, 오늘 출근하면서 아침에 교통 어린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이 딱 365일 제가 민선 7기 시작된 지 365일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 그냥 오늘 뭐 특별한 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자책력가에서 적어줬어요. 어떤 일을 했노라고. 이제 일은 좀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누가 했다라는 기보다는 우리 조직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제천시 1160명의 우리 구성원 패밀리가 열심히 그래도 나름으로 열심히 뛰어왔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곧 또 7월달에 인사가 있을 건데요. 7월 8일자로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 제가 인사권자가 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총무국장 자치과장 하면서 인사를 해봐서 그때 인사권자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사라고 제안하는 참모의 입장이었죠. 지금 제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어떤 일일 관여를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6급 이상은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에서 이분이 이 자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금 손에 언어의 원전이 손에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확실하게 유리하다 라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후에 어떤 제천시정을 추진하면서 좀 더 시민에게 공감받는 시정을 펼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에게 공감받고 인정받는 시정이 됐을 때 우리 시정이 제천시가 발전하고 제천시 공무원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제천시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시민이 알아주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도 시민이 안 알아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효과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 혼자 짓거리는 그러한 행정, 지 혼자 짓거리는 행정은 안 하겠다. 이거는 아주 일관된 말씀이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다음 이후에 좀 더 시민에게 공감받는 시민이 인정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나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지금 저희 한 400명 이상이 지금 공무원 한 2, 3년 한 친구들입니다.
거의 제천 시 한 35에서 40% 가까이 지금 세대 교체가 심하게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발령을 받아 땀부석 하면 옛날에 내 선배, 내 전임자가 어떻게 일을 했지라고 서른초를 훑어봅니다. 그것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비교적 전임자가 했던 서류처를 별로 안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하던 대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 트렌드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례답습의 행정은 안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 부서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대로, 느끼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영과 시정팀이 들어와서 옛날에 기존의 시정팀이라는 것이, 저도 자치과장을 했지만 행사 파악, 음영던 동향을 파악하고 또 일정 파악하고 이런 게 주된 업무였습니다. 지금 시정팀의 역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시정팀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천시청 자치과 시정팀에 대해서 상당한 점수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있겠나라는 점을 여러분들 인사가 나서 딴 부서에 가시면 어떻게 한번 성과를 내볼까, 어떻게 변화를 시켜볼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있는 공무원한테는 반드시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7월달에 이제 제15회 국정강령화제 8월 8일이죠? 하는데 이번 국정강령화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했듯이 심의 속으로 들어가는 영화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아마 충북 MBC에서 한 7월 8일 이후부터는 아주 집중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저는 주요 타겟을 충청북도 160만 명의 도민들을 우선 제1의 타겟으로 삼아서 제천 시내로 영화제 기간 중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축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강화했습니다. 전야제를 포함해서 충청 MBC에서 하는 이틀 동안 동명초등학교에서 하는 완서머나이과 별개로 하는 행사는 거의 전국 어디 가서 손색이 없는 출연진과 아마 동명초등학교 운동장이 완전히 뭉개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제방영화제도 우리 1160명 공무원과 함께 할 때 충분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주변 사람, 친척들 영화제 기간 중에 좀 불러주시고 가족 화합 행사도 영화제 기간 중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하나하나가 시니컬하게 아유 그건 저쪽에서 하는 건데 내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의 일이다, 우리 큰 패밀리, 제천시 조직 패밀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의리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심 속에 놀자 물놀이장을 개장하는데 물놀이장이 작년도 야외 스케이트장 한 규모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한 달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직원들 애기 데리고 주말에 좀 가고 주변도 홍보하셔서 이것도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조직적으로 좀 관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선택지 일자리가 작년 여름에 50명이었습니다. 올해 467명입니다. 일부 파트에서는 경쟁률이 한 2.5대 정도 됐고요. 460명 시간 선택지 일자리가 주로 대학생 위주로 가는데 이 사업은 젊은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원래는 이 친구들이 다 지들 대학교 근처 대전, 대전, 청주, 서울 이런 데 있을 친구가
일자리를 주니까 제천으로 오는 겁니다. 한 500명 정도가 저는 비들이 그냥 저녁에 집에 있겠어요.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거고 좀 생기 넘치는 도시, 생기 넘치는 우리 제천의 여름을 책임질 거다, 기여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래 오면서 제가 이 조직이 움직이는 것, 조직이 돌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또 제가 이제 1년 지나면 뒤에서 파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은근슬쩍 비난을 나하고 바깥에서야 뭐 당연하죠. 지금 뭐 시장이란 자리도 제가 정치색을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어차피 시장이 선거에서 되는 사람인데 또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다만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어떤 제가 늘상 얘기하고 어떤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만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때에 따라서 또 많이 제 귀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괘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조직에서 결정이 난 것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해가 되면, 조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태 부시장님, 금한주 부시장님이 가시고 참 금한주 부시장님께서는 제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제가 만났습니다. 왜요? 너무 잘하시니까. 그분 영역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화한 카리스마로 직원 전 우리 패밀리의 엄마로서 역할을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임 이경태 부시장님께서는 제천 출신이고 제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도를 거쳐 행자부로 들어가셔서 행자부에서도 이경태라는 분을 모르면 제가 초대 서울 사무장 갔을 때 이경태 우리 그때 사무관님이었어요. 그때 이경태 사무관님을 통해서 제천시장의 일을 모두 전달했고 하나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뢰할 수 있고 의리가 있으시고 또 발이 너무 넓어서 제 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경태 부장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경태 부장님을 중심으로 좀 더 지난 1년보다는 더 나은 1년을 한번 잘 우리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저도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